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초, 장미 앵초 오늘 장날 이거 사왔거든요. 세 포트. 오랜만에 꽃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꽃은 아직 이만큼 안 피어가지고 이거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사가왔어요. 여기 요 화분에 합식 한번 해보려고. 휴가토 밑에 깔고 여기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털고 두 가지 색 장면초 두 가지 색 요 색하고 요 색 두 가지 색이 있어가지고 먼저 일단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뿌리가 이거 앵초는 저는 몇 년씩 못 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거 하나만 본다고 생각하고 이거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좀 떼고 밑에 잎만 좀 떼고 제가 좀 많이 안 털고 분갈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다 흙이 상토예요. 상토인데 원래 밖에 심으면 월동도 된다 하던데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하늘만 본다 생각하고 이쁘게 합식해 보겠습니다. 살짝만 털고 장날 봄날림하고 가게 앞에 이제 꽃이 장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사자 하면서 봄날림도 세 포트 사고 저도 세 포트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봄날림은 이제 둘이서 같이 한 포트 3,000원씩이니까 사고 10피로 했나? 야,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네 포트 한 포트 더 2,000원 주고 사고 그래가지고 네 포트하고 저는 세 포트만 했습니다. 세 포트요. 이걸 근데 이걸 많이 털면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때문에 그리고 일단 요즘은 꽃을 제가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것만 키우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사는데 간단한 거라서 그냥 우선 뽑으려고 가루를 떼고 목대만 좀 살려가지고 이 정도면 털을 뿌리 봄처럼 나겠죠. 흙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요즘은 산에는 흙도 좋은 것도 많던데 지금 이건 완전히 상토만 쓰는 것 같아. 목대만 보이겠어. 밖에 두지 않고 거실 베란다에서 우선에 꽃 보면서 아직은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은 아니잖아요. 집에서 기존에 있던 거는 많이 안 핍니다. 화원에는 엄청 많이 나오던데 집에서 이제 천리향이나 뭐 이런 거 정도 염추나 정도 홍매와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정도지 집에서는 원래 이만큼 꽃이 많이 안 핍니다. 온도를 따뜻하게 저는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필 때까지 기다리니까 아무래도 늦겠죠. 꽃을 구입해야지 더 예쁜 거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있는 거 할 겁니다. 살짝 털어주고 볼게요. 꽃이 있기 때문에 꽃 보고 2층에서 안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합시다. 꽃다발 몇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거 만원 주고 사가지고
몇 달 보는데 다 안 낫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볼 수 있잖아요. 제라는 잠시 보고 마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늘 잘하면 해도 하는 넘길 수도 있고 내년에 또 볼 수도 있고 가성비로 따집니다. 저는 가성비 엄청 따지거든요. 목대가 살짝 목대가 여기 보여야지 잘 모르지도 않고 여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올게요. 살짝 제가 몇 년을 키워본 저 나름대로 다 잘 하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목대가 보여야지 들어오고 꽃다발 완성됐다. 네, 합식하겠습니다. 이제 분갈이 마치고 물을 살짝 주겠습니다. 아유 예뻐라. 날이 오늘 흐려서 물을 살짝만 줘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라. 바로 휴양해서 거실 베란다에서 봐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